안녕하세요. 어메이징 피아노의 조혜란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곡은 영화 장화홍련 OST 중에서 돌이킬 수 없는 걸음이라는 곡입니다. 한마디에 8분음표 6개가 이론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못 갖춘 마디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등장하는 거는 이렇게 하고 끝을 내죠. 그래서 멜로디로 보면 빰빰빰 이렇게 세고, 예를 들면 가만히 건반에 붙여서 아래로만 살살,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세게 아니고 건반에 붙은 상태에서 아래로 그냥 건반 깊이 내려간, 그러니까 그 건반 길이만큼 내려가는 만큼만 멜로디칸 선율에, 그러니까 선율적인 화음감을 준 거죠. 예, 그렇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음을 많이 해서 약간 화려함을 더 증폭을 시켰다고 생각을 더 이렇게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여유 있게 돌리고 리타르단도 하고서 하고, 예를 들면 요거는 다음 생에 듣는 것 듯한 느낌으로 해서 이 울리는 이 음향을 듣는 거죠. 해결이 안 된. 이 음향을 마무리 같은 때 살짝 이런 루바토라고 얘기해도 되고 아고기기라고 해도 되고 등등등 약간 이런 걸 주죠. 그다음에 다시 진입하고, 이제 앞전에 제가 정리해서 설명드린 건 그것만 잘 이해하고 열심히 연습하셔서 좋은 연주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